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흘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. 신현정 기자입니다.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국민연금 개혁에 디딤돌을 놓기 위해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. 김 의장은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연금개혁이 최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합의가 성사된다면 28일 전후로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 문제는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김 의장과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부대 조건과 구체적인 개혁 방안 없이 소득대체율만 제시하며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를 꾸려 첫 정기국회 때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습니다.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 TF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비판한 법안의 문제점을 반박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특검 통과 시 사건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내부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